어떻게 잘 피하셨습니까? 아, 다행이다. 아, 그러니까요. 그 시간에 회장님이 나타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아, 그 시간에 왜 하필 거기...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누군지 절대 모를 겁니다. 예. 동태살 필요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술 안 대고 고플 수 있겠는데? 아니 경환아, 그게 누구랑 하는 소리꼬? 회장이 얼굴을 못 봤지 냄시네. 기과. 아니 난 누군지 알아줄 거다 이런 게. 영할 사람 영태성 말고 더 있을까? 이거 어제 영태성이 가져온 거형 같은 거 없게. 이거 한번 보십사. 휴양 리조트 조성사? 이 문중 땅, 그 리조트에서 팔아달래는다면서. 이건 기회라. 우리 이거 풀게. 아니에요, 절대. 어제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공항까지. 9시 비행기라 하셔서 8시쯤 내려드렸어요. 아시다시피 한쪽 팔을 못 쓰셔서 제가 짐 붙이는 것도 도와드렸고요. 건우마디 마수다게. 당신 어젯밤이 10시 넘어 나갔을게. 아, 괴문 나가 리조트에 전화해볼까 마슴. 무사, 너네 형 작당행 문중 땅 팔아 넘기려는 놈이 누구냐 물어보잼 마슴. 아니 뭐 잘 방법이 없으나. 무사 방법이 어수가. 문중 땅을 안 팔면 되지. 경험은 분명 똥마려운 강생이 마냥 안절부절 못하는 놈이 나올 거다. 그 놈이 범인 아니쿠가. 그것도 맞은 말도 안다. 참나. 아버지, 응? 오히려 회장님이 좀 의심스럽지 않아요? 뭐? 아니 그렇잖아요. 그 늦은 밤에 문중 땅에 왜 가요? 비가 많이 내린다 한들 애초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눈도 잘 안 보이시는 분이 남자 둘을 봤다고 확신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막말로 남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증거 하나 없이 말뿐인 사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앞만 봐도 회장님이 수상해. 수상하긴 무슨 게 수상한 말고게. 아니 솔직히 영태성 말고 호박씨 깔 사람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 가인 비행기 탄 서울 갔은디. 비행기 탕 떠난 건 못 봤을게. 아니 경하니깐예 비행기 타는 척만 했당 다시 내린 줄 어떠합니까? 알리바이 모릅니까? 알리바야, 알리바. 알리바가 뭐. 웃기고 있네. 아, 정말로 문중 땅을 안 팔면 돼요. 아니, 우리 회장님도 고만이신데 지가 뭘 했나서. 난 얘 영천 아지방이 제일 의심스러워. 저도요. 아니, 그렇잖아요. 회장도 총무도 아니면서 문중에 먼니만 있으면 득달같이 달려와 이러면 되네 안 되네 온갖 참견 나오고. 아니 어른 앞에서 툭하면 버럭버럭 화내질 않나. 그래놓고 막상 회비 낼 땐 억지로 맞지 못해내고. 응? 딱 별로야. 아니 뭐 그렇다고요.
뉴스연이 다 컸네. 그견한 아이들 앞에서 자중을 허려는. 저 그나저나 벌초는 언제 올 거라? 주말에 했어야 주게. 이때쯤이면 비 와는 땅도 다 모를 테지. 솔직하게. 으이구, 곱곱도 곱곱도. 어, 저거 영태, 영태 아니가? 네? 이게 그 남자. 얼씨구, 저 인간은 또시 무사완. 아휴, 나오셨수가. 아, 무사, 뭐 벌초하러 온 사람 처음 반? 무지가, 벌초? 팔도 아픈 사람이 뭐지? 아이고, 아이 뭐 문중땅 고를 자격이 있네 없네. 어 벌금도 못 내는 뭐 거지네 만에. 아 그딴 소리 안 듣자라면 뭐라도 해서 줘. 다행이다 예. 아 지금이라도 염치라는 게 생겨진가? 무시간! 아이고, 아이, 그만 없어 이상님. 작은 아버지도 계신데. 야, 너도 그만해요. 예예. 예. 아이고, 영어당 오늘 벌초 모터구당 또. 자, 자, 서두르게 만씩. 자, 오늘 벌초 끝내사주. 아니, 가게, 가게. 빨리, 빨리. 아이고, 가게. 아, 예, 아니, 안녕하세요, 예. 아니, 팀장님. 아, 이거 그냥 무섭대요. 아, 그게 아니라, 자, 우선 이것부터. 아, 아니, 이거 무시고 가지. 아, 이분은, 멋있게, 아, 리조트. 아, 예, 아, 예. 예.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리조트 조성 전략 기획 팀장? 네, 팀장 정민규입니다. 아이고, 게 경안에도 나가 막 보고 적했는데, 아 육지뿐이지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아, 우리 가족들이 앞뒤가 꽉 막혀서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게 흔치 않다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이고 낮장만 듣고 온 줄 알았신디 연기도 잘임신 게. 야밤에 둘이 만난 뒷거래 다해 심은 무신. 자 그럼 예, 예. 우선 이것부터. 아 예. 자 우선 회장님께는 미리 말씀드린 상황이라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 뒤쪽으로 쭉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의상 이 땅까지 매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 예의상 말씀? 땅 매입을 예의상 해주는 거라? 아, 이게 리조트가 들었으면은 시끄럽기도 하고 높은 건물 때문에 햇볕도 들지 않으니까. 아, 경헌아. 그 필요 없는 땅을 우리가 사주는 거란 싸게 내놔라. 어!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게. 아, 이 엄청 늦춤 안 해, 그자?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계속 그럽소. 예. 이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 판을 열심히 깔아주시네. 내 촉이 맞다니까. 회장님이야, 회장님. 아, 여러분만 허락해 주신다면은, 적당한 가격선에서 저희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저, 좋은 날. 예. 여기까지 와신 지가
드릴 게 없네요. 아, 예. 물이라도. 예. 예. 언제 일전해라 무슨 댐신이 해놈아 감신이. 예예예. 뭐냐 우리끼리 형 상계왕 또 연락 드리쿠다. 예. 예. 벌써 우리 벌초께 말아보나냐. 네 알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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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부탁드립니다. 예예. 예. 아, 예, 예. 예. 잘 됩시다. 진짜 팔 것 같고 아니지 야? 예? 아 팔 거냐고 말씀. 아 무사 아무 말도 안 구람 수가? 아 진짜 팔 거냐고! 아우 씨! 아 전화를 안 받아. 아 아빠는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기계 소리 때문에 벨 소리 안 들리는 생이요. 아 몰라. 건우 오빠한테라도 전화해볼래요. 아이고 그냥 들러와. 하루 종일 벌채보라 힘들어. 어이구 빨리 따라오라.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건우 오빠. 아, 되겠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영태란 분을 영입할 생각을 하셨어요? 문중 땅 팔기 현안이 된 줄 어찌 아시고. 솔직히 너무 적극적이셔서 저도 좀 놀랬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섭섭지 않게 챙겨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힘을 좀 써주십시오. 오늘도 의미 없이 사랑했던 그대를 이 마음 한켠에서 지우질 못해요. 차가운 그 비가 내 어깨를 적시면 가는 내 맘을 그댄 안아요. 그댄 지우겠죠 우리의 추억을. 그 속에 아파하는 나를 봐줘.